18절로? 18절까지. 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님과 그의 행동으로 변화하여 악의 반대를 이미 변화하여 하나님의 전신과 불을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영광으로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는과 우선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불을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는 대동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승리를 위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눈길을 띄고 그의 신경을 주시고 평화의 복음이 주님의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이 악한 자의 모든 것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운동하고 이를 위하여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세 번째 세 번으로 나눠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과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영 사탄과 귀신으로 이루어진 악한 영의 군대가 사람의 영혼을 두고 싸우는 이 세계가 바로 영적 전쟁, 영적 세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체와 그들의 공격 그리고 그래서 얻는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이 있으니까 뭐 귀신도 있고 사탄도 있는가 보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빛이 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죠. 교회에서도 그에 대한 어떤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 계략 혹은 귀신들린 사람들의 삶이나 불행한 삶이나 피폐한 영혼의 상태, 망가진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몰라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한 영의 정체와 공격 계략을 알려면 당연히 성령이 주시는 분별의 능력, 분별의 은사라고 그러죠. 분별의 능력과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귀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냐?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악한 영들이 범접하냐라는 선문답 같은 얘기만 하고 있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진배 없이 불행하고 불행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주셔서 연단케 해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땅에서 고생 좀 해야지. 그래야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거 아닙니까? 어떻게 공짜로 가겠어? 이런 얘기만 하는. 전부 인본적인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고 사실은 세상적인 얘기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인데 이 사역이 아주 이례적인 사역이다. 그러니까 전에 예가 없었던 사역. 다르리 있잖아, 다르리. 예가 없었다. 이례적인 사역이다 하면서 저한테 그 사역을 명령하셨고 또 3년 동안 귀신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으며 또 귀신 들린 자들, 정신질환 자들을 보내주셔서 3년 훈련을 시키시고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 8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영상학교 하고 있는 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이런 영혼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다. 성경적인 사역이고 바울이 얘기한 사역이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게. 근데 현대교회는 그렇게 없어.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의자에 앉혀놓으면 그게 영혼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게 영혼구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험도 없으니까 그냥 덮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영상학교에서는 귀신에 대한 얘기 엄청나게 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증명하고 또 귀신이 나가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고 증명하게 하면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학교에서 얘기하는 모든 귀신 이야기들이 성경적인지 뭐 성령의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진짜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 귀신과 싸워 이기는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정예용사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자 계시록에서 얘기한 이기는 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비로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겠구나. 성경대로 우리가 증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 또 제가 중간 제가 귀신의 이 계략 이게 세 가지로 시리즈로 설교를 한 2년 전인가 한번 했었어요. 다시 뭐 별로 그와 같은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 새로운 식구들도 많이 늘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새롭게 이 기도 훈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동안 못 들어봤던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다시 이 주제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주는 사람은 아주 졸아요. 그냥 졸지 말고 자 그냥. 졸면 이거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엄청 헷갈립니다. 아주 자면 하나도 안 듣는 거니까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이름을 불러가지고 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걸 뭐 견뎌야지 어떡하겠어. 먼저 귀신의 정체입니다. 귀신은 사람이 아니잖아.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 귀신들의 정체를 어떻게 하냐? 귀신들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뇌를 장악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는 공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보면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이라는 사람은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의 사람은 평안과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는지,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은 뭐야? 이런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귀신의 포로인지 알 수 있죠. 이게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정체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 육신의 쾌락, 혹은 내가 원하는 삶, 내 육신이 좋아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간단하지 뭐.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볼 때, 아,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면 되죠. 이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같이 주목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 주목해서 쓰고 있냐? 강조하기 위해서죠. 마음과 생각, 이게 같이 나오죠. 원래는 이게 영혼, 영혼을 드러내는 창이 마음이고,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 생각이에요.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과 행동을 교묘하게 속인다 할지라도 생각을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면, 아, 이 사람을 조종하는 게 귀신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죠. 너무 쉽네, 그죠?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기생충처럼 사람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는 건 전부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자, 뇌를 장악해서.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시절에 그런 옛사람, 자기 본능에 충실한,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옛사람, 이게 바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뇌를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뇌가 문제가 된 사람들은 전부 귀신의 공격을 당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정신질환자들. 전부 내가 지금 그 뇌를 공격을 해서 내가 망가진 상태죠. 이 시대에 정신질환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가 왜 병원에서 해결을 못 했냐고요? 귀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외에도 주로 뇌 안에 있는 이거 DNA 유전자 정보가 그 개놈이잖아. 개놈하면 개새끼가 아니에요. 개놈. 유전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게 DNA, RNA 들어봤죠. 핵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에서 계속 똑같은 공장에서는 얼굴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유전병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유전되는 병이죠. 이런 병들은 왜 현대 의학에서 해결을 못하냐? 귀신들이 DNA를 망가뜨려 발달장애니 사실 자폐증이 이런 것도 전부 이거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원인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못 고쳐. 동성애자는 이성을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동성을 좋아하는 거는 이게 정신이 망가진 거잖아. 그죠? 생각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건 귀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면서 진짜 웃기는 거죠. 성경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돼 있어요. 왜? 귀신의 소리를 듣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없애야지. 여러분,
귤 박스에 곰팡이가 들은 귤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 그 곰팡이가 그 귤들을 다 전염시켜가지고 다못 먹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 골라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쳐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게 사랑이야. 존중해줘야 돼. 그래서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죠. 안타깝죠. 뭐 그렇다고 뭐 가서 데모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 누구요? 사탄이에요. 세상의 임금.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때까지는 그 사탄이 쫓겨날 때까지는 자기 일을 하겠지. 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생명과 영혼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가서 피켓 두르고 정치인들 정부 막 못하게 하는 것도 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기도로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귀신들의 계략을 전부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죠. 그런 능력이 없으면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 악한 영들은 마음에 파고들어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를 넣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게 전부 사탄의 생각이에요. 정욕적인. 세상적이다는 거와 정욕적이다는 거와 마귀적이다는 건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은 꼭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마귀적인 거라고 잘 몰라, 교회 다녀도. 왜 몰라? 안 가리키니까. 성경만 있어. 성령님께서 그 미혹영이라는 건 속이는 영이죠. 속이는 영인데 아주 속이는 영이라고 콕 집은 얘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귀신 중에서도 가장 파워가 센 마귀급의 고급령을 속이는 영인 미혹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혹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게 뇌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우리 네 가지를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게 물론 세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안하무인이다 이런 것들만 교회 내에서는 자기 종교적인 의가 굉장히 강한 게 교만한 겁니다. 종교적인 의. 내가 이렇게 성경 지식이 많아. 내가 교회에서 직책이 이렇게 높아. 내가 목사야, 장로야. 아니면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녔어. 내가 헌금 낸게 얼만데,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전도된 사람들 얼마나 안 쳤는데.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제사장 똑같은 겁니다. 전부 독사 새끼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 안 해주는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아. 진짜 대형교회일수록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대형교회일수록. 거기 가봐. 거기 가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 이게 명함을 못 내면 거기 가면 뭐 학력도 대단하고, 뭐 재산도 엄청나고, 뭐 세상에서도 뭐잘 나가고 있고, 또뭐 외모도, 여자들은 또 외모도 지상주의잖아. 이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만족하고 있고, 거의 사교 클럽이지 뭐.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들은 거기 대형교회 못 가요. 자기가 엄청나. 하여튼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이 사람 뒤에 있는 귀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를 입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가정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어디 가든지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걸려 죄에 걸려 넘어진 시험에 든다는 게 죄에 걸려 넘어지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귀신의 정체를 알 수 있냐?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까 그렇게 얘기해.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살아날 거라는 건 생각도 안 들어오고 죽는다.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러자 예수님 뭐라 했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잖아. 사람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 육체의 생각, 자기 생각을 넣어주는 게 바로 귀신이 넣어주는 공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분별이 전혀 안 되지. 왜? 내 자아가 벌써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이미 죄로 오염된 상태죠.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내가 내 생각이 맞아.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에 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네가 틀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편가르고 왕따시키고 하여튼 항상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나도 마찬가지. 귀신들은 수도 없이 생각으로 계속 공격을 하죠.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되죠. 그럼 설령 잠시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즉시 회개를 해서 회개해서 씻음을 받아야지. 이 두 가지만 잘하면 100% 정복합니다. 그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 지옥 갈 수가 없어. 맨날 청소하고 있잖아.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겠어요? 현대교회는 대부분의 현대교인들이 10분도 기도하지 않고 대부분의 목사들도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도 전부 다우다우 거머리에 딸이 하는 기도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합니다. 진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귀신이 잠복한 증상. 자, 일단 귀신이 이렇게 들어와서 잠복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내 마음의 상태, 생각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늘 건조하고 메마르고 늘 어둡고, 어둡다는 게 걱정, 염려, 두려움, 뭐 불안, 조급함, 낙심, 절망,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생각들이 그냥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늘 들어와 있어. 그냥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뭐라는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아이고 이놈의 팔자야.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런 생각이 늘 들어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래되면 화병 생기죠. 마음의 병, 화병.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모든 신경계가 망가지죠. 면역력이 떨어지지. 잘 봐요. 귀신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일단 이 머리, 정신도 망가뜨리고 육체를 망가뜨리는데 그래서 이게 질병, 고질병이 생기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력을 망가뜨려서 쇠약하게 만듭니다. 쇠약하게. 약한 것을. 성경에는 약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평안하지가 않다 그러면 귀신을 잠복하고 있는 거 사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생각이 늘 들어차 있는 거잖아. 이런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 영상에 처음 오는 사람 얼굴 보면 다 어떻게 하겠어? 확 어둡고 뭐 인상 탁 쓰고 말하는 대답도 잘 안 해. 그래서 뭐 2-3주만 지나면 이게 또 이게 싹 바뀌어가지고 환하게 웃고 얼굴도 환해지고 진짜 어두웠던 색깔도 이제는 하얗게 또 변해요. 피부가 변해. 하얗게. 선크림 안 발라도 돼. 파운데이션 필요 없어. 21호는 밝은 거고 23호는 좀 어두운 겁니다. 화장품 장사 13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줌마들 립스틱을 얼마나 팔았는데
아줌마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핑크 안 봐도 내가 얘기 다 해요. 그리고 어머 아저씨 그래요. 남편만 모르지 딴 사람 다 알아. 그리고 뭐 뭐는 그냥 새카만데 그냥 얼굴만 하얘가지고 동동 떠고 다녀. 마스크 한것 같아. 그래서 화장과 변장 이게 똑같은 말이요. 변장의 기술이 화장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신혼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 누구세요? 막 이런다잖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시간 없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또. 하여튼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 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짜증을 잘 내고 화를 벌컥벌컥 내고 이게 귀신 아닌 사람들. 내가 망가진 정신질환자들 100%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영상에서는 이렇게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나오는 증상들 얘기하잖아요. 자꾸 귀신 안에 있으니까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래서 귀신이 있다 없다 막 중요한 게 아니잖아. 쫓아내면 되는 거지. 오, 뭐 귀신 안에 있으면 사람들 벌벌 떨어. 아니 성령 있는 줄 알았는데 웬 귀신이 있단 말이야. 여기 이단 아니야.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지. 영상교는 진단만 하고 끝내는 데가 아니에요. 해결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귀신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죄가 내 마음대로 사는 죄.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백날 다녀봐야 기도 뭐 무슨 기도회나 돼야지 한 번씩 하고 무슨 뭐 새벽 기도도 나가기 힘드니까 특새 만들어주면 그때나 한 번씩 가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의 사람이겠어? 그럼 평상시에 늘내 생각대로 살죠. 이게 전부 귀신이 주는 생각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귀신이 아주 몸 안에 들어가 들락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면 이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시. 자, 그러면 귀신의 공격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그냥 내가 집중적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예언 노트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기록하고 다 알리라고 여러 번 얘기하셔가지고 이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비대면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책을 이제 출판을 좀 해야겠다 해서 첫해 다섯 권을 했는데 사실은 예언 노트는 제가 찝찝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영상 계속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예언까지 한다고 하면 2단 3종 세트잖아. 그러니 안 그래도 제 냄새가 나는데 그럼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걸로 냄새 나기가 참 어렵고 병 고친다고 하는 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 예언한다고 알았어 하면서 그냥 확실하게 그냥 도장 찍는다고 사람들이 하도 잡아먹으려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다가 하게 됐습니다. 지금 벌써 몇년 됐는데 감사하게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설령 있다고 그래도 이게 뭐지? 하고 막 어우씨. 선생님께서 예언을 주신 목적이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시대 예언이었기 때문에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말이 오라. 성경 지 멋대로 해석해 놓고 그게 지가 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래. 이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부 무능한 이유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림의 떡으로 안다 성경이 그러셨어요. 자, 귀신의 공격은 일단 성령의 방식이 아닌 것은 전부 악한 영의 조작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방식이 아닌 것. 성령의 방식은 성경에 자세히 써 있습니다.
자, 신비한 현상들.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통역도 하고 뭐 지식지혜 뭐 사랑 이게 전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은사. 그럼 다른 것들은 성령이 주시는 방식이 아니죠, 사실. 전부 뭐 장풍 싸가지고 뒤에 자빠지고 막 금가루 떨어지고 막 금니발 휘하고 있고 성령춤 추고 막 성령의 방식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네가 뭔데 성령님께서 꼭 성경에 있는 거 아니더라도 요렇게 왜안 하시냐?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러면 그거 주신 목적이 뭐냐? 그 주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게. 근데 쇼하고 깜짝 쇼하고 끝난다니까? 무슨 영혼 구원이야? 그거 많이 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지금도 뭐 장풍 쏘고 성령춤 추고 뭐 방언 찬송도 하고 금가루 떨어지고 뭐 어딘지 지금도 하고 있어. 무슨 영혼 구원 사역이 되겠어 거기서. 전부 귀신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들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주 자기 의가 대단해 다들. 아니 장풍 쏴가지고 뒤로 자빠진다고 영혼 구원 됐겠어 그게? 때 쓰는 방식은 악한 영의 방식이다. 때 쓰는 거. 교회에서 여러분 응답 안 오면 뭐 해? 작정기도 하고, 일천번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기도 하고. 응답이 안 되면 때를 쓰고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오? 은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는 안 하고, 희생적인 기도의 강도를 높여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어떻게 막 멱살을 붙잡고 뜯어내려고 해. 이게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백날 기도해봐도 아무 일 없어요. 자, 귀신들은 성경을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전부 악한 영의 공격 때문입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 눈으로 보게 하고 지식으로 보게 하고 사변적인 관념적인 지식의 이해로 끝나. 중들도 성경 읽으면 성경 잘 알아요. 꼭 뭐, 우리만 성경 잘 안다고 해서 전부, 그게 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말씀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안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은 뭘로 증명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지식으로 뭐 네가 잘 됐니? 안 틀렸니? 내가 맞니? 안 맞니? 이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야. 웃기잖아요. 전부 귀신들이 속이는 거죠. 악한 영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멸시킨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기도 할 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해? 시편 말씀 들먹거리면서, 야, 성전 꼭대기 떠내려봐라. 이게 시편에 있는 얘기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얘기한다니까. 사탄도 기록되었을 때 그런다니까.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그러고 사탄도 기록되었을 때야. 귀신들이요. 성경을 잘 깨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귀신들은 정신 하나도 없는데도 뭐 성경 잘 깨고 있어. 귀신 다 쫓아내니까 아무것도 몰라. 기가 막히대. 지식이니까 그렇죠. 말씀의 깨달음으로 들어와서 이게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현대교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없어 위력. 그래서 귀신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무기를 쓴다.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 귀신들이 공격 아주 밥이에요. 왜?
자기가 성경 지식이 해박하니까 내 얘기는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엄청 교만하다니까. 목사들이 엄청 교만한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나 공부 많이 했거든. 나만큼 아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그래서 성경 들고 아 여기서 이런 데 하면 어허 뭐 이런다니까. 그 귀신들이 교만하게 만든. 자, 그리고 귀신들은 기도하는 걸 보고 그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격한다. 은사를 구한다 그러면 가짜 은사 줍니다. 돈 벌게 해주고 뭐 끝까지 벌게 해주는 건 아니야. 점쟁이들 찾아가 봐요. 뭐 주식 어디다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뭐 무슨 사업했으면 좋겠습니까? 왜 쫓아다니는지 알아? 하는 대로 했더니 돈이 벌리거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벌리냐? 아닙니다. 걔네들은 돈 벌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려고 절대 안 합니다. 덫에 걸리게 만들지. 포로로 삼기 위해서 벌게 해주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게 귀신한테 속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하는 기도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전부 귀신의 밥이 됩니다. 잠언에 거머리에겐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그러잖아. 거머리가 귀신이에요. 귀신이 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근데 여러분 교회 가서 처음 그런 거 구하지 않았나? 어디 예수님이 그런 거 구하라겠어요? 주기도문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있나 그런 게. 시편에 다윗이 구한 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기도문 한번 보시라고.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그냥 다 뭉개 그냥.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는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맞춤형 공격을 합니다. 안 넘어가면 사람이 아니문이다. 다 넘어가게 돼 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주면서 속이는 거야. 여러분 욥을 보면 욥의 세 친구하고 욥이 그게 36장 1장서부터 36장까지 서로 지들이 맞다고 떠드는 얘기가 나와. 다 권선징악이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한 신분이고 네가 이렇게 불행당한 것은 네가 죄 때문에 그러다. 서로 그러고 서로. 네 사람 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딱 등장하면서 너 아는 게뭐 있냐고 그렇게 시작하잖아. 네가 내가 세상을 지을 때너 어디 있었느냐 물어보잖아.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느냐 얘기요. 그러니까 욥이 그냥 팍 꼬꾸라지면서 아이고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무지한 말로 제 입을 가리겠습니다 그러잖아. 자기 종교적인 의의 때문에. 우리는 욥을 처음 읽을 때 사탄이 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내가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너내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잘 섬기고 그러는 거지 뺏어봐요. 그러니까 그거 해봐. 우리는 뜨악하잖아. 하나님이 사탄한테 왜 그랬을까? 욥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다 공부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화 위복이 됐잖아. 전화가 팍 뒤집어졌잖아, 나중에. 그잖아. 그래서 나중에는 재산이 훨씬 많아지고, 뭐 아들, 딸들도 훨씬, 뭐 그랬다며. 그래서 딸 이름이 게레나쁘기니, 뭐 그씨하니. 내가 그런 이름도 알아. 나는 이쁜 여자들 보면 이름을 꼭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귀신을 모르면 100% 다 압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항상 염려하게 만들고, 영상학교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당한 게 전부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이런 것들. 여자들이 대부분 이런 거에 너무 쉽게 너무 죄를 받아들여. 너무 걱정하고 염려, 두려워, 불안해하고 종폐하고. 이게 믿음이 없는 불신앙이거든요. 악한 죄지 진짜.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내 처지를 봐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막 이러고 저한테 부려. 자기 처지가 이렇게 걱정 안 할 수 있니? 그럼 뭐야? 나는 죄인 짓는 게 당연한 거야. 나는 죄인으로 살고 싶어요. 목사님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말하지 마. 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 얘기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악한 영들은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공격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사람에게 순종한다. 많이 들어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 들으면 막 뚜껑 열리잖아, 여러분. 어휴, 또 당, 안 당해, 이제. 막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분별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탄의 새끼냐를 분별을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목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열매가 있는 자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있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영혼구원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고 묵상에서 받았고 뭐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이렇게 큰 교회 만들어줬으니까. 잘 나가는 교회 교인수 많은 데는 전부 이단이잖아. 신천지 봐봐. 이단교회 치고 대형교회 아닌데 어디 있어? 그런 얘기하면 찍소리도 또안 해. 고무줄 찾대야, 고무줄 찾대. 거짓 교사로 구성된 단체는 미혹행위에 직결되고, 거짓 교사로 구성된 단체가 이단교회를 얘기합니다. 기분 나쁠 때 악한 영들이 많이 틈탄다. 그때 이게 통제를 안 하면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을 내고 싸우게 되는 거잖아. 성경에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분노,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짓도록, 해가 질 때까지 그걸 내버려 두지 마라. 사탄 들어온다, 사탄 투탄다고 얘기하고. 물론 화날수 있습니다. 뭐 순식간에 뭐 그냥 소리도 한번 질릴 수 있어.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빨리 이익을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한테도 용서를 빨리빨리 구해야 됩니다. 왜 화가 났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화를 낸것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화안낼수 있어요 막 그래요. 맞아. 그 사람이 잘못한 건그 사람 죄고 내가 잘못한 건내 죄야. 화를 낸거 자체가 죄입니다. 왜 화를 냈냐 하나님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낸건 당연한 거야. 내 입장 봐라. 너는 내 입장 내면 화안낼것 같아 뭐 이런다니까. 참 귀신이죠, 이 생각이. 조급한 마음도 악한 영의 공격이다. 그런.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도 없고 병도 안 고쳐지고 성령님도 안 오시는데, 그래요 뭐난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이니까 하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지가 지금 몇 개월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나는 이게 응답이 없는 거야? 이게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아직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잖아. 귀신들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데 회개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이래서 계속 늘어져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르쳐주잖아. 조급해한다. 조급해한다는 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잖아. 불신앙이라니까.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은 줄 믿는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냥 믿고 뭐 하나님 주실 거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소리 질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이 날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좀비를 통해 들어온다. 이 좀비가 귀신들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하는데 뭐 생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건뭐다 알아서 이제 이놈들이 또 공격하네 하고 잘 싸우지만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는 건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테레비 뉴스를 계속 보세요. 뉴스는 거의 대 부정적인 사건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 계속 들으면 내가 불안해져, 안 불안해져? 당연히 걱정, 염려, 이러다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러시아에다가 나중에 이게 핵폭탄 터뜨려가지고 전 세계 불바다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는 들어오게 되지. 그리고 요즘 뭐 금리 올라가고 뭐 집값 폭락한다니까 이러다가 내가 또뭐 이거 또 망하는 거 아니야?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직장에서 이거 또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장사 안 된다는데 이거 뭐 회사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뉴스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런 뉴스는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다 똑같은 내용 계속 돌아가게 돼 있거든. 그거 열심히 보다가 안 보면 엄청 답답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금단 현상이에요. 금단 현상. 여러분 담배 피다가 담배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막 이러거든요. 금단 현상. 술도 마찬가지. 모든 중독에는 다 금단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지를 못해서 또 피고 또 피고 또 마시고. 여러분 뉴스 테레비 안 보면요. 나중에 그 선만 넘어가면 하나도 안 궁금해. 진짜요. 제가 전에 축구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프리미어 리그니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밤마 2시에 테레비 보고 있으면 우리 마누라 자다가 말고 나가지고 막 이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저 영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새벽에 해요. 옛날에 박지성이만 나올 때. 안 보면 하루 종일 궁금해 죽어. 진짜 그랬어요. 하나도 안 궁금해 지금. 뭘 아는 게 있어야 궁금하지. 뭐 어떻게 뭐 나는 이번에 월드컵 뭐 개막전이 언제 누 사람들이 얘기해서 월드컵이 하는가 보다 하는 걸 알았어요. 뭐 16강에서 떨어졌다 해도 그거를 뭐 보고 싶으면 하나도 안 중계 뭐 보고 싶으면 하나도 안 들고 뭐 졌는지 이겼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지도 않아. 왜 알으면 둘 중에 하나잖아. 졌으면 짜증나겠고 이기면 또 거기에 또 혹발령 하겠지. 그럼 계속 또 어떤 놈이 또뭐몇골 넣었는지 어떤 놈이 넣었는지 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어차피 지게 돼 있거든. 안 그래? 어차피 언젠가는 지게 돼 있잖아. 뭐 우승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는 거잖아. 아니 뭐 처음부터 떨어지면 실망 덜해도 꼭 결승전이나 준결승에서 졌다 그러면 막열 엄청 폭망하지. 그러니까 안 보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알게는 되죠. 뭐 졌는가 보다. 마음에 그 감정적인 어떤 요동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넘어가면 돼. 그게 쉽지는 않지. 그래, 테레비를 아주 없애야 돼요. 영상학교 식구 중에 테레비 아직 있는 사람 있어요? 괜찮다고? 스마트폰 있으니까? 저도 뭐 인터넷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 많이 붙어 있는 시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뉴스 거의 안 보고 뭐 연예계 소식 뭐 어쩌고 스포츠 뭐 그냥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카피를 뜨니까 눈길이 가서 뭐 내용은 대략 알지만 궁금하지는 않아.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다는 거지. 궁금하지 않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기쁨 주시는데, 그런 게뭐 하나도 주차 진짜. 여러분들 기도만 해봐 어떤 일이 생기나. 악한 영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왜 그럴까? 선동하기 좋으니까. 사람이 많이. 대형교회 사람 많죠. 악한 영들 바글바글 합니다. 개척교회도 훨씬 많겠지. 회사 사람 많죠. 사람이 많은 곳은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동하기 좋지. 카더라 통치. 그랬다 카더라. 그랬다 카더라. 그래. 그 얘도 그렇게 하고 저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진짜인 것 같아. 무섭습니다. 태극기 부대. 거기 가면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있어. 문재인 내려가라고. 자기도 문재인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가면 소리 지르고 있어. 왜? 다 그러니까. 세뇌당한 거. 주사파 목사 물러가라. 주사파 목사가 주사를 많이 놨나? 나는 왜 주사파로 가는지 몰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잘 살게 될것 같으면 하루 종일 태극기 들고 있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지를 몰라, 사람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인지를 몰라요. 태극기만 흔들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뭐 성경책을 내면 기독교 장로 대통령 나왔대 찍어. 나도 전에 이명박 대통령 그 선거 나올 때 내가 우리 뭐 아는 지인한테 아 이명박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목사가 이러면서 레이저를 쏘면서 막 목사가 그 얘기했다 이거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 절대 안 합니다. 특히 나보다 영향력이 센 사람한테 절대 안 해.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해. 영상학교는 뭐 정치 얘기 안 하잖아. 누가 뭐 얘기하면 아 그만해. 우리는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도 없어. 무조건 기도 잘하는 사람 최고예요. 악한 영은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가정을 공격하여 불화하게 하는데 기도 훈련이 된 가정은 이들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 사건 사고가 많은 가정도 이들의 공격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얘들의 공격은 두려움을 주고 공포를 넣어주고 만사를 귀찮게 하고 두뇌 회전을 방해한다. 귀차니즘, 귀차니스트들, 좀 귀찮아 죽어 아무것도. 그리고 복잡한 거 싫어해 막. 그러니까 맨날 스마트폰 이거는 쳐다보고 게임이나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 머리가 나빠지죠. 공부 안 돼. 그런 사람은 공부 잘할 리가 없어. 뭐 회사에서 일 잘할 리가 없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영상교, 뭐, 전에 어떤 내과 의사, 뭐, 공부 잘했으니까 의사 됐겠잖아. 자기가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 거꾸로 머리가 좋아져, 이제. 공부 잘하지, 당연히. 그래서 학원 보낼 필요 없어. 이 기도만 죽기 살기를 해봐. 하나님께서 머리를 쌈박하게 해주셔가지고, 막 공부하면, 이게 막 쏙쏙 들어와, 막쭉 빨려 들어와. 집중력, 캡이야, 캡. 뭐 깨달음을 주시죠. 명철을 주시죠. 오, 명철은 게 여기 있잖아. 명철함을 주시오. 이 명철이라는 말이 영감. 할머니 영감이 아니고 통찰력 이런 거예요. 창의력, 아이디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하는 일마다 잘될 수밖에 없지. 어디 가나 대접받겠지. 회사에 가도 돈 벌게 되잖아. 어? 어디 가나 일거리를 창출하지. 당연히. 어디 가나 최고지. 이런 사람들을 대우받지. 여러분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다 했잖아. 지혜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될거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는 소피아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프로니모스예요. 지혜롭게 충성된 종이 돼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겠지. 하는 일에 열매가 있냐? 하는 일마다 망하고 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거지. 어리석고 무지한 자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이게 세상적인 지혜인지 하나님이 지혜 주신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는 오래 가지를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끝없이 솟아나는. 끝없이 솟아나는. 여러분 그런 지혜를 받고 싶지 않아요? 이름만 김지혜, 이지혜, 박지혜 짓지 말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오.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제가 그랬다 하잖아.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세상에 지혜가 없어서 망해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항상 기도했었어요. 나중에 성령님께서 내가 너한테 지식과 지혜를 많이 줬다 너한테 그러더라고. 뭐 얘기 여러 번 했잖아 내가. 내가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는 내가 그동안 뭐 책을 쓰고 뭐 칼럼을 쓰고 여러 번 상담을 하고 지금 사역을 뭐 나도 이제 관리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분별하면 하는 거지 뭐. 내가 있다고 뭐 내 목소리 높여도 될 일이 아니잖아. 분별하셔.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 내가 너 지혜 많이 줬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싫은 말고. 아, 내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주는데 나만 그냥 싹 받아가지고 나 혼자만 그냥 하려고 했더니 내가 여러분 너무 진짜 그래도 이 시골에까지 와가지고 참 기도하려고 해서 너무 여러분 내가 좋아가지고 내 이거 족보를 다 알려드리고 그러는데도 뭐 고마워할 생각이 없어. 내 입에 거친 말을 모두 뽑아내라. 거친 생각, 거친 말, 귀에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이 악한 자의 공격이다. 거치다는 건 뭐야? 폭력적인. 상처 주는 말. 이 살인이야, 살인. 뭐, 이 귀신이 입과 입 천장 사이에 많이 붙어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반사! 딱 그래야 돼. 반사! 딱 그러면. 얼른 도망가야 돼. 자매님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면 속으로 해도 계속 나 화장실 가야 돼 하고 해야지. 빨리 도망가요. 웬만하면 가족들이 막 그런 거 힘들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뭐 얘기하면 속으로 뭐라 해도 그럼 나중에 얘기하다 말아. 진짜 마음 변해요. 진짜 나중에 안 해. 그런 얘기 안 하게 돼. 왜? 그 뒤에 있는 귀신들을 싸우니까 이 귀신들이 공격을 못해 이제 힘 빠져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냐 안 평안하냐 딱 안 평안하다. 늘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건조하고 냉랭하고 말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이런 귀신이 창궐한 가정입니다. 근데 만나면 맨날 서로 좋아가지고 뭐 그냥 뽀뽀하고 뭐 이러면 하나님 참 뽀뽀 몇 번 했는지 여러분. 나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어. 사탄은 DNA를 가지고도 속이고 공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영상학교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DNA 이 전부 이 DNA 관련된 게 전부 불치의 병이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진짜 나도 하나님의 진짜 이 놀라운 능력을 귀신들이 속이는 것을 만천하에 전부 드러내고 하고 싶어 진짜. 그런 사람도 잘 안 오대. 자폐증이니 발달장애인지 안 오면 안 오는데 기도로 안 하더라고. 선입견을 주는 것도 악한 영들의 계략이다. 선입견. 제 얼굴을 보니까 내가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옷 입은 거 보니까 좀 이게 이상한 게 좀 이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온 어떻게 보면 경험인지도 모르지만 그걸 읽고 속입니다. 읽고 속인다고.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뭐
그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귀신이 읽고 그런 마음을 싹 넣어주면 싹 속아 넘어와요. 진짜 무섭습니다. 잠꼬대를 심하게 하는 것도 악한의 공격이다. 왜 그러냐? 귀신들은 잠잘 때 아주 무방비 상태잖아. 잠자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뭐 여러분들이 저 가위 눌리고 악몽을 꾸고 잠꼬대를 한다는 것은 꿈속에서 뭔가 계속 뭔가 일을 눈뜬 것처럼 서로 얘기하고 막 특히 술 마시고 막 자면서 소리 지르고 막 여러 사람 그런 사람 여러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해 보셔요. 없어져. 편하게 잡니다. 악한 영들이 말초 신경을 움직여서 조종한다 그랬어요. 귀신들은 몸에 어떤 것든지 다 조종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신경에는 중추 신경과 말초 신경이 있습니다. 중추 신경 여러분 이게 뇌에서부터 이렇게 목으로 내려오는 거. 그 말고는 전부 이게 등뼈로 이렇게 쭉 이게 그 말고는 전부 말초 신경인데. 말초 신경은 좀 감각 기관, 소화 기관, 운동 기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성경님 얘기해가지고, 발초신경이 뭐야? 공부해야지, 여러분 가르치려고. 모든 신경들을 전부 얘네들이 장악해서 신경을 망가뜨리거나 마비시키거나, 신경을 마비시키면 언어 능력, 두뇌 능력, 운동 능력, 뭐 소화 능력, 뭐, 뭐든지 다 이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이렇게도 공격하고, 와, DNA를 통해서 공격하지, 말초신경 공격하지, 아, 뇌를 조종하지. 안 당하는 사람이 없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사람은 귀신들이 지배하게 된다.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언어도 상실하기도 하고, 뭐 미쳤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 이게 공포. 이런 게 아주 막, 패닉이지, 패닉. 이때 귀신들이 아주 막, 아주 뚜껑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하우! 귀신들과 싸워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되게 있어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죠? 그런데 그냥 그동안은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지식으로만 알지 성령이 들어오셔서 가슴에 새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늘 모시고 교제하는 이 기도를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오신 목적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천국을 보내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유언이 만천하에 다니면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 영혼해라 그랬잖아 우리가 그것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이뻐하시겠어 업고 다녀 업고 다녀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귀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당연히 귀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무섭다니까. 현대 교회에서 귀신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아. 아는 게 없어. 다 귀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보다 더 못해. 인생의 집 위에 신앙의 짐을 더 얹어지고 교회 와서 폭망.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아야 된다. 전쟁 때는 귀신들이 많이 압박해오기 때문이다. 해보면 알아. 귀신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이 기도를 계속할 때 믿음을 확인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을 뵙고자 힘쓰고 애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 물러나서 다시 방문하고 일생 동안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귀신은 절대 물러나는 법이 없어.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기도를 계속할 때 믿음을 확인해봐. 계속.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하나님을 뵙고자 힘쓰고 애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도망가야지.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때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방문하고자 애쓰고 일생 동안 방문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멀리 가지 않고 팍 옆에 있어서 계속 죄를 짓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다시 들어오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냐?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귀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매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현대교회에서는 기도 빼놓고 다 해. 기가 막히지. 기도 빼놓고 다 해. 우리 영상교는 다른 건 다 안 하고 기도만 해. 선택하시오. 증명해 보인다니까. 행복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증명해 보여. 여러분 기존교회가 기도 빼놓고 다 해서 행복하자, 그럼 거기 가시면 돼. 영상교는 다른 거 다 안 하고 오직 기도만 해서 행복한다 그러면 영상교회 기도를 해야 되겠지. 쉽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께서 귀신들이 지구를 덮고 있을 만큼 많다라고 하셨고 사람들에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씩 들어가 있는데도 우리가 이 귀신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무지하고 싸울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인생의 각종 불행과 고통스러운 삶에서 울부짖다가 영사학교로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온다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영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